Times. 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그들이에요, 그들. them. 야, 아, 정말 이게, 많아요. 야, 돌아왔어요. 네, 이게 정말 팬더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제 방송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네. 야, 팬더도 이렇게 말하니까 질린다. 정말 오늘 질릴 정도로 많습니다. 어, 그리고 티셔츠도 맞춰 입고 왔고. 네, 선생님 오늘은 맞았습니다. 어, 다행히 맞았는데 네. 하필이면 또 재즈 마스터야. 네. 여기 없는 걸로 하려고. 아, 그랬군요. 여기 색상이랑 또 이렇게 맞추셨네요. 네, 네. 팬더의 네, 그렇습니다. 시폼 그린 색상. 네. 오늘 정말 다채로운 색상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팬더 기타들이 아주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메리칸 빈티지 2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메리칸 빈티지 1이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 디케이드로 묶은 거였죠? 아, 그건 오리지널이고요. 오리지널이고. 네, 아, 아메리칸 빈티지가 처음 나왔을 때 빈티지 1이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1이라는 말은 안 붙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아메리칸 빈티지가 되면서 이제 그 연도들을 거기서 이제 특정 연도를 골라서 구입을 할 수 네. 있었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셨던 게 이제 5762. 아, 그러니까 우리가 빈티지 리이슈. 그렇죠. 전통문화 보건사업 5762. 맨날 예,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을 만큼 제일 인기가 많았던 그 기타들 연도로 특정해서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오리지널이 오리지널로 바뀐 거죠. 네. 아메리칸 오리지널 우리가 아오지라고 불렀던 아오지 50. 네. 아오지가 2018년 예. 겨울에 남쇼에서 이제 처음으로 출품이 맞아요. 되었다고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아오지는 이제 장단이 명확했죠. 예.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그 데케이드의 장점을 다 묶었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때 당시에는 미처 몰랐던 네. 네, 단점을 보완해서 나왔다라는 네. 게 장점이 되겠고 네. 단점은 그때 당시에 오리지널리티를 못 살렸다라는 아, 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 그래서 50년대라고 해도 57이 다르고 58이 다르고 59가 다를 건데 네. 뭐 이걸 마음대로 50s라고 뭉뚱그리면 이게 말이 되냐 약간 네, 이런 이거 혼종 아니냐 네, 이래서 네. 진짜 진성 팬들한테는 약간 아오지가 좀 비난을 받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가격은 지금까지도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 다른 기타 가격들이 역전 현상을 굉장히 많이 일으킬 때도 아오지는 지금 이제 현재 300만원대 초반에 아, 가격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아메리칸 빈티지 2 같은 경우에는 300대 이제 후반까지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특정 연도를 찝으면서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할 것이냐 아니면은 특정 연도 말고 그냥 데케이드로 묶어가면서 뭐 약간 전반적으로 예, 단점을 보완한 그런 스펙에 가격도 조금 다운시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건데 사실 팬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 다 뭐 되도 않는 이유로 좋아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팬더 커스텀 샵을 왜 사나 예, 그렇죠. 이런 예. 거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로망의 실현인 거잖아요. 에이, 실제로 이게? 정말 이 팬더류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기준이 뭔지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 저는 맥펜까지가 합리적인 것의 마지노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이제 울트라 같은 경우에 거의 400만원대 후반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합리적이라는 키워드하고는 이게 거리를 궤를 달리한 지 오래예요. 그 리뷰를 벌써 한 15년째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 박인우 호스트가 네. 팬더를 안 갖고 있죠? 네, 저는 팬더를 안 갖고 있어요. 저야말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한 수십 대 있든지 네. 없든지 맞아요. 그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정말 일에 쓸 필요한 톤을 내주는 기타 이외에는 다 처분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냥 무료 때문에 기타를 드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그 뭐 만약에 야채 가게를 채소 가게를 하는데 트럭이 필요한데 그 그랜저 필요 없죠. 트럭만 네. 있으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용도에 맞아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저는 그냥 진짜로 네. 채소 가게 네. 그 라인업인 거예요. 네, 지금 그렇죠. 기타 라인업이. 그러니까 트럭 뭐 네. 쟁기 뭐 네. 이렇게 그렇죠. 뭐 목장갑 이런 게 있어야 네, 되는데 막 뭐 레인코트 이런 필요 그런 없잖아요. 필요 없죠. 네. 네. 채소 가게 걸맞은 것만.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팬더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어떤 합리성이라는 그런 키워드 말고 다른 이제 뭐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오리지널리티, 네. 로망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팬더에 어울리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키워드들을 더 자극할 수 있게끔 나온 게 바로 아메리칸 빈티지 2입니다. 네. 이게 오리지널에서 사실 사람들이 좀 불만스러웠던 것들이 네. 야 이거 더 오리지널 같이 만들어주진 못할 망정 이걸 묶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좀 뭐랄까
불만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맛 좀 봐라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메리칸 오리지널 인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그리고 기타 실제로 네, 기타가 좋기 때문에 실제 판매량은 아름아름 굉장히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메리칸 빈티지 2는 이제 그 예전에 원래 빈티지 1에서 이제 애초에 연도가 없었고 예. 그다음에 빈티지 2에서는 아니 아메리칸 오리지널에서는 그 5구 픽업을 썼었어요. 50스에서. 예. 어. 그 중에 이제 뭐 픽업은 여기 거, 뭐 이건 여기 거 갖고 오잖아요, 스펙을. 예. 근데 이 빈티지 2에서는 어떻게 하냐? 57을 더욱 57답게 만든다. 원래 57년도에 이 57은 나중에 전설이 될 거야.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설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57이 왜 전설이 됐는지를 분석을 해서 더욱더 57 같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상하게 써 있어요. 이렇게 아메리칸 빈티지 2 57 스트라토 픽업. 그렇죠. 57에만 적용하는 픽업을 사용하겠다 이거죠. 그냥 싱글 코일 픽업 3개가 아니고 네. 퓨어 빈티지 57 싱글 코일 스트랫 아주 지독하게 네. 57을 더더욱 57답게. 그리고 이제 스펙이 달라진 게 원래는 오리지널에는 소프트 브이넥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브이넥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이게 브이넥 오랜만에 한번 잡아보시죠. 예. 이거 저 아까 이 잡아봤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기분이 이상하죠. 네. 네. 뭐 잘못 만들 것 같은 느낌. 네. 예, 툭 튀어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판공률도 9.5인치 241mm 반지름에서 7.25인치. 그냥 이거 뒷둘레 재다 보면 앞에 그냥 완전 브라운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7.25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딱 보면은 그냥 빈티지 날 것 그 자체 예. 스펙들로만 그냥 구성을 한 거죠. 아까 뭐 사장님도 올라서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S1 스위치 달고 노이즈리스 뭐 하고 이럴 거면 그게 무슨 57이야 뭐 이런 거죠. 57을 더 57답게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정말 57년도에 생산된 그 기타랑 비교를 해봐도 나는 이렇게까지 빈티지할 생각이 없었는데 할 만큼 빈티지하게 만든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바로 아메리칸 빈티지 2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예요? 네 지금 엘도하고 애쉬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57 스트랫은 지금 시폼 그린 시폼 그린이 지금 엘도고 빈티지 블론드가 애쉬입니다. 애쉬가 좀 더 비싸요. 네. 엘도는 365만 9천원, 그리고 애쉬는 388만 9천원입니다. 한 2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23만원 차이가 나네요.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엘더가 3.58, 애쉬가 3.69, 애쉬가 좀 더 무거워요.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뜰에는 78mm입니다. 역시 V라 이 가운데에서 툭 튀어나온 부분이 좀 길이를 잡아먹죠. 바디는 엘더, 애쉬, 네.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 메이플 넥에 57 V쉐입 넥입니다. 역시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퓨어 빈티지 싱글 라인 펜더 디럭스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 42mm. 지판은 네, 통이죠. 통넥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7.25. 아주 뭐 그냥 툭 튀어나와 있어요. 1번 줄 연주하다 보면 그냥 손이 넥 밖으로 나가버릴 것 같은 그 그렇죠. 느낌. 네. 바로 나가네요. 그렇죠. 바로 나가죠.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톨프랩 22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네. 21입니다. 네. 점에서 끝나요. 점에서 그냥 딱 끝나버리죠. 네. 이었습니다. 그리고 퓨어 빈티지 57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 마스터 볼륨 2톤 5A 픽업 셀렉터, 퓨어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입니다. 이게 색상이 지금 시폼 그린하고 빈티지 블론드 갖고 왔잖아요. 네. 여기에 투 컬러 선버스트도 있습니다. 근본 그 자체. 네, 투 컬러 선버스트까지. 오늘 그러면 시폼 그린 엘더부터 먼저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좋죠? 팬더 앰프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다니. 아, 그리운 소리네요. 십몇 년 전만 해도 다 이거였는데 네. 소리. 리버스 와운드 그거 안 했네요. 네. 미들이 그냥 날 미들이네요. 날 미들. 네. 약간 방해하는 듯한 미들. 그래 이렇게 만들어야지. 뭐 리버스는 무슨? 야. 똑같네 거의. 그렇죠. 야 이거 좋다.
톤 낮추면 아주 안 들리는군요. 진짜 아예 없어지네 사운드가. 톤 다 올리고 볼륨을 낮춰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네, 볼륨을 낮춰보면은 예. 트래블 블리드 같은 거 없겠죠? 트래블 날아가죠? 예, 그냥 네, 다 날아가죠. 그냥 네, 안 기둥뿌리, 예. 네, 기둥뿌리 뽑히는 볼륨. 네. 트래블 블리드 이런 거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냥 블리딩이죠. 예. 수박바로. 네. 트래블 드레인. 트래블 드레인. 드레인. 네. 바짝 말려버리는군요. 네, 뭐 안 들려. 네. 봄에 작년에 비닐하우스 만들어놨던 거 이렇게 땅속에 묻힌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막 비닐인데 이렇게 다 대면 찢어지는 네. 거. 그거 구겨지는 소리가 나네. 삭은 비닐하우스 비닐. 야, 이게 비닐 구겨지는 소리에서 이제 삭은 비닐. 빈티지까지 이제 표현하는. 네. 그 뭔지 알아요? 그 축축한 그 땅에 이렇게 묻혀있는 네, 그 이렇게 쭉 다 찢어지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싹 웠냐. 아, 네. 자, 듀얼리스트 빨리 들어보고 애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야, 이건 뭐 정말 그리운 소리네요. 그렇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야, 여기서 애쉬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애쉬 57은 제가 거의 안 쳐봤는데 좋다. 애쉬 소리 나네요. 진짜 애쉬 소리 나네. 네. 꽥꽥꽥꽥꽥꽥꽥꽥. 자, 마샬이고요. 꽥꽥거리고 피지컬의 엘더보다 네. 조금 더 크죠 사운드가. 네. 볼륨 8로 내렸거든요. 두 칸 줄 네, 있잖아요. 네. 안 나서. 기둥뿌리 볼륨. 네. 듀얼리스트를 팬더로.
많이 짧아요. 네, 정말 빈티지 그 자체의 사운드 네. 뜨고 계십니다. 자, 다시 시폼 그린으로. 퓨어 빈티지예요. 네, 퓨어 빈티지. 시폼 그린으로 해서. 시폼 그린으로. 레드 락 한 번. 네. 거기서 거기죠 뭐. 소리였어. 마샬 게인. 야. 좋습니다. 아 좋다. 씨. 뭐야. 공간계 체크 먼저 한번 하고. 펜더로. 들었다. 좋습니다. 아, 달콤하죠? 아주 노스텔지어의 사운드 그 자체입니다. Yeah. 자, 또 빈티지 기타가 나왔으니 빈티지 반주를 해야 되겠죠. 반갑다. 반가워, 반가워. 자, 아메리칸 빈티지 2의 발매 소식은 진짜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300만 원대 후반이라는 게 이게 뭐 한 2년 전쯤 이렇게 나왔으면 아, 뭐 이렇게 비싸 이랬을 텐데 지금 뭐 뻑하면 7,800이니까 아, 그렇죠. 300, 야, 300만 원대 중반이면은 야, 이거 준수하다. 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가격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아 좋다 이거. 네, 57 스트라토캐스터 이렇게 같이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7.25 is back 이렇게 됐습니다. 공률. 아, 7.25. 아. 아, 난 점수가 7.25 이건 줄 알고. 7.25 is back. 좋습니다. 저는 그래 이 맛이야. 예, 그렇죠. 아, 그거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팬더 소리는 이거죠. 이거. 이렇게 싱겁고 시금털털하고. 맞아요. 비닐로가 싸고 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자꾸 합성수지로 요새 짱짱하게 해주니까. 짱짱해주니까 뭐. 이상해. 이게 자동도 안 나고. 이게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지니까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사근 소리. 예?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숙성과 부패의 딱 그 예,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소리. 좋습니다. 이 맛의 팬더치죠. 그렇죠. 네, 아메리칸 빈티지 2 이런 것 정도 하나라면 저한테 지금 아예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 저는 진짜 욕심이 나는 소리입니다. 야, 그렇죠. 저는 옛날에 커스텀샵 중에서도 하나 가져가라면 저는 맨날 오칠. 오칠. 네, 늘 오칠. 오칠. 자,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 야, 똑같아. 네, 가는 길은 달랐는데 어, 네. 결국엔 82에서 만났습니다. 평균 82점 나왔고요. 네,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네요. 이게 가성비가 14, 15가 나온 게 이게 얘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못해서 어, 뭐 도와 비슷한 그 뭐 내쉬가 수혜를 받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지가 잘해서가 아니고 딴 애들이 못해 네. 상대 평가로 지금 고득점을 받은 겁니다. 네, 옛날 같았으면은 이 가격을 들고 나가고 14, 15 꿈도 못 꾸죠. 11, 10, 12, 네. 12, 11, 11.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그 기타 가격들이 워낙에 모르니까. 오르다 보니까 얘들이 막 10, 막 그렇게 19, 막 이렇게 맞잖아요. 네, 좋습니다. 82점 아주 준수하게 높은 점수로 시작을 해봤고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오늘 진행을 할 거냐면 6-1! 6-1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리고 7-3 해서 50년, 60년, 70년대 하나씩 하고 다시 50년대로 돌아와서 5-2! 어, 5-1! 5-1! 네, 텔레를 해볼 겁니다. 이게 보통 텔레는 5-2가 유명했고 예. 어, 스트랫 60년대 6-2가 유행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메리칸 빈티지 하나 줄여서 6-1 그리고 5-1. 그리고 6-1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악기가 있죠. 피에스타 레드 6-1. 네. 네. 그 피에스타 레드 6-1 보면은 바로 누군가가 떠오르죠. 그렇죠. 바로 네. 떠오르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바로 누군가가 떠오르는 그 기타로 바로 그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그리고 막 존 푸시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입니다. 게리상입니다. 예, 게리상. 예. 네, 다음 시간에 게리상의 이야기와 함께 예. 6-1 스트라토캐스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진짜 고정해야 돼, 채널.